라디오 천국. 팝콘, 구운 오징어, 핫도그, 콜라, 탕수육. 영화 볼 때 어울리는 음식들 아닌가요? 소파에 누워서 군것질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영화 볼 때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눈과 입과 몸이 다 즐거우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을 그렇게 편하게 모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언제나 영화처럼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피부가 약간 가셨어요. 그렇죠. 지금 몰골이 흉흉해서요. 아, 목소리도 그렇고. 네. 많이 좀 걸쭉해지셨어요. 네. 목소리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부산 갔다 오셨나봐요. 예, 부산 영화제가 있었어요. 네. 네. 이제 막 이제 며칠 전에 올라왔죠. 네. 아우, 어떠셨어요? 저는 한 번도 영화제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네. 일단 그 부산 영화제는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네. 가게 되면 상당히 즐겁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국제 영화제를 많이 다녀봐도 부산 영화제만큼 분위기 좋은데 사실 드물거든요. 아, 깐이나 베니스. 네. 그런 데 못지않아요? 깐 영화제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이제 위화감이 생기죠. 너무 귀족적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예. 그리고 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표 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베니스나 베를린 같은 데는 사실 또 너무 비싸고 너무 또 관광지화 돼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부산 해운대도 그렇지만. 네. 한국 관객들, 뭐 한국 청중들의 그 열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뜨거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영화제 열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영화제가 사실상 비경쟁 영화제다 보니까 그야말로 영화를 만끽할 수 있는 데는 최적의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영화는 몇 편 안 보셨다 그랬죠? 네, 저는 이번에 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뭐 이러느라고 네. 네, 이제 박리담회형 프리랜서로 너무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뭐 하셨어요? 활동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 네, 아니 그 KBS에서 이제 무슨 개막식 같은 거 할 때 개막식 그 해설 같은 걸 했고요. 아. 그리고 방송은 또 뭐 KBS에서 하는 거 몇 개를 했고요. 영화제에서는 이제 일종의 스텝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를 찾아오는 뭐 스타들이나 네. 혹은 감독들과 네. 대화를 나눠서 관객들을 이것을 보게 하는 사회자 역할. 그렇죠. 보통 모더레이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밤에까지 그렇게 블로그를 봤더니 밤에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 활동은 이제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고 돈을 쓰는 활동이었고요. 회비를 걷었으나 회비가 모자라서 제 돈까지 쓰는. 네. 너무 잘 놀았는데. 예. 작심하고 너무 놀아가지고요. 예. 다음날 방송하는데 어찌나 생방송할 때 미안하던지 목이 완전히 가서요. 아니, 얼마나 열창을 하셨길래. 청중들 앞에서 네. 얼마나 열창을 하셨길래. 아, 갑자기 얼굴 빨개지는데. 아니, 노래방에 뭐 아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보셨군요. 네, 노래방에 모아이가 없어요. 제가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 모임의 성격상 뭐 제 블로그 사람들 이제 부산 뭐 번개 모임 이런 거라서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그래도 제 어떻게 노래 하나 보자 뭐 이렇게 팔꼽 이렇게 팔짝 끼고 예, 그리고 네. 보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제가 남들보다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좀 열창을 하다 보니 네. 저 모아이 MR 있을 거예요. 아하. MR 한번 구해주시면. 언제 저희가 이동진 쇼를 한번 여기서 네. 아니 뒤풀이 장소다 생각하고 한임에 치셨더라고요. 모아이 완벽 연습을 하셨는데 아니요 아직은 네. 모아이는 다음에 네. 그리고 몇 곡도 더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MR 준비해 놓도록 네. 세 곡의 MR을 준비해 놓도록 막 떨리네요. 네.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영화처럼 다시 얘기로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뭐 당황을 해서요. 네. 네.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네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0월 달에 한국 영화들이 너무 좋아요. 서울 연중 최고로 한국 영화들의 좋은 작품들 추천해 줄 작품들이 많아서 네네. 이번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뭐 나라 안팎으로 워낙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어른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영화를 우리가 흔히 불황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때일수록 사실 영화가 마음도 진정시키고 맞아요. 기분도 업시키고 그런데 네. 비교적 또 싼 오락이죠. 다른 그 여러 가지 오락들에 비하면. 그리고 오래가요 효과가. 네. 네.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뭐 여러 날 가니까 네. 네.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릴 이번 주에 개봉한 작품은 비몽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벌써 비몽 그 시사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사연을 속속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김기덕 감독 네. 영화인데요. 벌써 15번째 영화죠. 아.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또 완전히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스스로의 네. 경력 자체를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분이 되셨잖아요. 유럽 쪽에서. 그렇죠. 네. 이탈리아에서는 뭐 김기덕 감독님을 다룬 평론집만 두 권인가 세 권이 따로 나왔대요. 아. 그 정도니까 네. 그렇게 나온 다른 감독들은 없거든요. 네. 그 실제로 국제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님을 옆에서 이렇게 뵙게 되면 네. 정말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이 인터뷰하시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연히 느끼실 것 같고요. 아니, 개봉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김기덕 감독님 워낙 격정적이신 분이시라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는데 네. 어쨌건 15번째 영화로 이제 비몽이라는 작품을 갖고 찾아왔고요. 네. 이 작품이 일반인들한테 가장 지금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이나영 씨와 오다기리조가 나왔기 때문인 것 네. 같아요. 아니 비몽 보고 오신 분들이 비몽 얘기는 안 써있고요. 오다기리조 얘기만. 아, 오다기리조 얘기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뭔가 하면, 네. 일단 영화의 아주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한 남자가 꿈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꿈을 꿨는데, 네. 꿈이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꿈이 리얼해서 이상해서 꿈속에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던 지점으로 가보니까, 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 있고, 사람이 다쳐 있고, 자기가 실제로 누군가가 뺑소니를 한 현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네.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쳤다. 아, 이게 실제구나 하면서. 네, 실제구나 하면서. 내가 나는 분명히 꿈에서 그러는 것 같았는데 현실로 일어났다. 네. 근데 이 남자는 알리바이가 명확한 거죠. 집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뭐 차적 조회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고를 낸 사람은 이제 꿈속에 저기 영화 속에서 이나영 씨인 거예요. 두 사람은 연관관계가 전혀 없고요. 그런데 네. 이나영 씨는 나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데 역시 또 알리바이를 조사해보니까 알리바이가 틀리고 네. 그 여자는 그 시간에 차를 몰았던 거죠. 그래서 영화는 뭐 물론 신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남자가 꿈만 꾸면 이나영 씨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특이하다. 한 남자는 꿈을 꾸고 네.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서 똑같은 꿈속의 자아인 오다기리조를 네. 이나영 씨가 대행을 하는 거죠. 서로는 관련이 전혀 없고 몽유병인 거죠. 네. 여자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교통사고 수준이었는데 네. 둘 다 최근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일이 있는데 네. 꿈속에서 자기 여인을 점점 좀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면은 꿈과 현실이 막 일치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김기덕 감독님의 많은 영화들이 아이디어가 참 뛰어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토리가 한 줄로 딱 요약이 되고요. 네. 그 스토리 한 줄을 딱 들으면 아, 이게 참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의 네.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계신데 이 영화 속에서 처음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극 중에서 오다기리조는 일본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나영 씨는 한국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언어적인 장벽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극 중에서 누구나 한국 사람이 보면 오다기리조는 일본말을 하는데 네. 나머지 모든 배우는 한국말을 하면서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아, 정말? 네. 그러면서 상대방은 또 한국말을 하면 오다기리조는 또 그 말을 또 다 알아듣는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을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그런 외국 배우를 초청해서 영화를 찍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적당히 말을 하게 하고 더빙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극 중에서 아예 벙어리 배역을 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지금 같은 방법일 텐데 네.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던 네,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참 대단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질적이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이질적이죠. 네. 웃음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경찰하고 오다기리조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경찰 한국말로 하는데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일본말로 또 하면 밑에 자막 나오고 네. 경찰은 또 거길 또 아, 글쎄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대답하고 어어. 이러니까 처음에 너무 웃음까지 나오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화적인 설명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걸 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설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1, 20분 지나버리면 익숙해지고 잊어버리죠. 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어떤 언어적인 장벽 같은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신기한 아이디어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귀찮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네. 제 생각에는 김기덕 감독님이 이제 별거 별거 다 해보시는데 바로 이 전작에서는 네. 대만 배우였던 장첸이 나왔죠. 말 한마디도 안 거기서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시는데 오다기리조와 일본어로 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연기력 같은 거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했고요. 네. 그 점에서 참 대단히 특이하지만 네. 초반에 그런 데서만 좀 익숙하게 영화에 젖어들면 영화를 확실히 즐길 수 있는 네. 김기덕 감독의 고유의 색채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목이 비몽이라는 네. 또 제목이 붙어 있군요.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비몽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곡 뭘 들을까요? 네, 첫 곡은 에어의 노래를 골랐고요. 네. Red Head Girl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노래 레드 헤드 걸 듣고 오셨습니다. 어, 이 노래 선곡을 왜 이 첫 곡으로 하셨어요? 아, 그냥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음악, 그러니까 에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현란하고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사운드 유제. 그렇죠. 네. 근데 이 음악도 물론 뭐 그런 쪽 음악도 좋지, 연주도 좋지만 네. 상당히 서정적인 분위기가 있고 에어 자체가 최근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가장 요즘 앨범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여준 좀 발라드 비슷한 곡을 한번 골랐습니다. 아, 네. 보면 이동진 기자님 보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취향도 보면 넬이나 서태지 류를 좋아하시잖아요. 젊으세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넬 노래가 어렵죠? 어, 그렇죠. 네. 아, 불러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미묘하게 달라요, 멜로디가. 그렇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제가 넬 노래를 처음 들은 게, 네. 그, 제가 이제 노래방에서 부르려고 시도했던 곡이, 이제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노래인데, 네. 바로 이 방송에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를 듣는데, 라이브로 하셨죠, 아마. 네. 듣는데, 노래가 귀에 쏙 들어오면서, 노래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한 세 번쯤 부르고 가면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가서 불렀는데 네.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오 막 이러고 이랬는데 오, 비슷해. 네. 네. 중반쯤 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해서 네. 막 이렇게 멜로디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네. 아, 이건 김종환의 저주야 이러면서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 목소리 톤이 나오세요? 얇디얇은. 아,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꼭 시켜볼 테야.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비몽. 비몽은 이제 한자로 뭐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지만 네. 이 영화에서 비몽은 이제 슬플 비자를 쓰는 거고요. 슬픈 꿈.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비몽의 그 비자에서 밑에 마음 신변을 빼면 안일 비자가 되잖아요. 아, 꿈이 아닌. 그렇죠. 근데 그 모양을 보면 그것도 이게 뭐 전혀 그런 원래 뜻은 없었겠습니다만 나비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빗자가. 예. 이 영화에서 중요한 상징이 나비거든요. 영화 속에서 나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동양 설화에서 나비 같은 게 이 죽은 자의 영혼을 그렇죠. 상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굿 같은 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김기덕 감독님 영화에 대한 뭐 통념 혹은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막 가학적이고 보기가 좀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 꼭 네.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다룰 때 좀 약간 과격하게 다루고 이런 마음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있는데 네. 김기덕 감독님도 15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서서히 변해왔고요. 그래서 이 비몽쯤 와서의 김기덕 감독은 거의 동양의 현자처럼 보여요. 네. 사실 저는 최근 지난 몇 년간의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근데 비몽만큼은 정말 좋았고요. 이 작품은 하나의 우화 같기도 하고 네. 설화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한데 네.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가 현실에서 멀어지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영화, 예, 예. 비몽 같은 영화가 김기덕 감독의 베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초창기 때 그 막 정말 날이 막 서 있었던 그런 영화에서 그렇죠. 예. 그 뭐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가해하고 이래도 참 독특한 도구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낚싯바늘이라든지 심지어는 연필로 찌르는 장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 고기를 생선을 냉장고에 얼려서 찌르는 장면도 있잖아요. 예. 기상천외한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물론 잔혹한 장면이 뒤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네. 뭐 별로 심하지 않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비몽이라는 영화는 무엇보다도 김기덕 감독의 가장 뛰어난 특장 중에 하나인 그 미장센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술 네. 그러니까 꼭 미술은 아니지만 화면 내에 어떻게 인물과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배치하고 풍경을 어떻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장면화란 말로 번역을 하는데 네. 그 점에서 아주 뛰어난 미감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이 하나는 꿈꾸는 자, 하나는 행동하는 자인데 사실은 이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영화 속에서 아주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말을 해줘요. 근데 그것을 물론 극 중에서 누군가 드러나서 이렇게 직접 말로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장미희 씨가 나오거든요. 아, 영화 속에? 네, 네. 네. 장미희 씨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오래전부터 출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대요. 정말? 네. 그래서 배치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저도 장미희 씨를 만나서 직접 김기덕 감독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들이 어떤 감독의 영화를 되게 인상적으로 보거나 좋아할 때 네. 사석이나 이런 자리에서 만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이 충무로가 이렇게 판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이러니까 네. 뭐 감독
감독들끼리 배우들끼리 다 할 것 같잖아요. 네. 의외로 그렇지 않고 배우들끼리도 어떤 영화에서 공연하지 않으면 거의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뭐 인상 깊게 본 영화라는 걸 물어보면 네. 은근히 자기가 출연하고 싶은 감독 영화를 얘기하면서 아 피력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아우 그 감독님 뭐 코로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죠. 뭐 아. 꼭 써주세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꼭 써달라는 건 감독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게. 배우와 함께 완전. 네, 그렇죠. 아. 이 경우에 지금 비몽의 오다기리조도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아, 아니 이동진 네. 기자님이 약간 중매쟁이로 보여요. 네. 중간에서 그래서 좀. 그런 거는 가급적 기사에 써요 사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건 그래서 장미 씨도 그런 식으로 인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니 인터뷰를요. 네. 많이 보셨죠. 뭐 직업이니까 그렇죠. 네. 여배우 인터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겠네요. 네, 뭐 남자 배우가 조금 더 많긴 하죠. 네. 네. 아니 그럼 제일 최근에 했던 배우는 누구예요? 가장 최근에 했던 배우는 조승우 씨하고 박해일 씨 인터뷰했습니다. 아, 별로네요. 묻고 싶지도 않네. 네. 여배우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쩐지 네. 뭔가 그런 기운이 안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뭔가 퀴퀴하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얼굴도 떠 있고. 저한테서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네. 김기덕 감독님 영화를 보다 보면 과연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사나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네. 아니, 미장센은 너무 좋은데 네. 그분의 미장센은 네. 정말 어디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일하시는 네. 이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거칠고 야생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네. 미장센이죠.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비몽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겠지만 외국에서 아마 더 이제까지 아. 영화들이 그랬듯이 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어떤 피로감 같은 게 느껴져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영화 자체가 되게 슬픈데 네. 그 슬픈 게 일종의 어떤 체념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물론 이제 영화 속의 정서가 그런 거지만 그래서 아마도 되게 지쳐 있으시지 않을까. 뭐 인터뷰를 아직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현실도 또 그렇고 네, 네. 그랬을 때 그 지친 상태에서 나온 대단히 훌륭한 영화라는 점에서 사실 이 다음 영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때 그 얘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영화를 안 찍고 개봉도 안 하겠다. 네.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번복하신 거죠. 뭐. 하신 거죠. 네. 다행이네요. 네. 뭐 정계 은퇴한다고 하시고 뭐 돌아와서 뭐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 근데 특히 왜 네. 이 유럽 쪽에서의 인기의 원인은 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예를 들어서 가장 훌륭한 점은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네. 이렇게 영화를 찍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아, 전 세계 아무도 없죠. 네, 없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지금 다른 한국의 뛰어난 감독들도 전 세계에서 그 류를 찾기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김기덕 감독은 그야말로 유파도 없고 레퍼런스도 없는 감독이시거든요. 누구의 영향도 안 받고. 그렇죠. 네. 애초에 영화 자체 독학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의 어떤 그 생경한 그리고 또 아주 거칠면서 분출하는 생명력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당히 매혹적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아주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기도까지도 한 그런 상상 같은 것을 사실 유럽 문화 에서 그런 게 그대로 묘사가 됐을 때 네. 그대로 즐기긴 어렵지만 그게 네. 타 문화권에서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관용적으로 즐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그 비몽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배우들일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영화 속에서? 두 분은 아주 성실한 연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덕 감독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의 비중은 다른 일반적인 영화에서의 배우들의 연기의 비중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배우의 열연을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다만 그 속에서 사실 이나영 씨도 파격적인 연기를 하시는 거고 오다기리 조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이물감 없이 영화에 잘 어울렸습니다. 아, 야 그래도 그 두 배우가 김기덕 감독 영화에 코를 딱 받아가지고 출연했다라는 게 김기덕 감독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김기덕 감독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제는 네 김기덕 감독 영화의 그 국제적인 위상이 그 정도라는 거고요. 저쪽에서 먼저 자청해서 사실 이 영화들 제작비도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도 얼마 못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걸 다 감수하고 하는 거죠.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죠.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노래는 챗 베이커 노래를 골랐고요. 네. 네 이건 좀
상대적으로는 덜 유명한데 I Fall in Love Too Easily란 노래입니다. 어, 이 노래 네. 이 계절에 들으면 딱이에요. 아, 노래 너무 좋죠. 네. 딱 낙엽 구르고 이러면. 네. 베이커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칩 베이커 노래는 참 다 좋아요. 네, 특히 네. 뭐 여자들의 어떤 남자들은 잘 모르는 여자들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 그렇게 살았겠죠. 아니 아까 인터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네. 정말 이 인터뷰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인터뷰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 약간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인터뷰는 제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은 저한테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잘하시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박중훈 씨 같은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 언제나 재밌고 그렇죠. 유쾌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재밌으면 기사 쓸 때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뷰어의 차이가 크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20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여배우다 하면 20대 초반보다는 20대 후반이 훨씬 더 인터뷰가 좋고요. 아. 20대 후반보다는 30대 초반이 좋아요. 그 다음엔 또 계속 증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30대 후반이 되면 또 떨어지죠. 아, 슬프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여배우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네. 여배우의 최고 전성기는 네. 그러니까 전성기라는 건 단순히 인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 농민. 그렇죠. 인간적인 품성과 그 여자로서의 매력과 모든 스타로서의 뭐 휘황도와 다 합쳐서 제가 볼 때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아. 30대 초반에 여성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제가 20대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한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정말 힘들었던 인터뷰도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잠깐 드렸는데 신인 여배우들을 인터뷰하면 꼭 여배우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신인 남자 배우든 여배우든 네. 신인을 인터뷰를 하면 네. 답을 외워오세요. 기획사에서 네. 훈련이 돼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상 답 질문이라는 게 사실 다 70, 80%는 뻔하잖아요. 네. 영화에서. 그걸 이제 외워오시고 어떤 질문을 해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네. 리액션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제가 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네. 대답하면 받아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거. 네. 거기서 사실 인터뷰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액션 질문을 하면 안 받아줘요. 아. 왜냐하면 예상 문제 없었으니까. 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였구나. 어떤 여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이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아하는 감독 뭐 어떤 영화 좋아하냐 그럼 지금 출연장 얘기하고 뭐 항상 오래 하고 싶다고 하고 뭐 연기는 끝까지 한다고 얘기하고 항상 이런 식이죠. 네. 예를 들어서 김하늘 씨를 예전에 처음 인터뷰 신인이었을 때 했을 때 네. 김하늘 씨 너무 멋있고 이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네. 너무 사람을 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랬는데 2년 전인가 김하늘 씨 인터뷰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달라져 있는 완전히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 있고 네. 소탈하고 네. 심지어는 너무 솔직해서 저러다가 실수하면 내가 걸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제가 이제 김하늘 씨를 예를 들었는데 네.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렇죠. 아. 조승우 씨 같은 경우도 신인 때 인터뷰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두 번 인터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너무 말이 없고 네. 뭐 너무 인터뷰 2로서 재미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조승우 씨를 만나서 인터뷰할 때 사실 제가 인간적인 감명까지 받았거든요. 아 정말? 네. 네. 어떤 부분에서요. 뭉클한 네.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너무 어떤 배우의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일찍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아 인터뷰는 참 힘들어요. 힘들죠. 네, 네. 더군다나 요즘은 뭐 이 어떤 영화를 개봉을 하면 뭐 인터뷰를 거의 뭐 수십 건씩 소화를 하니까 네, 서로 다른 인터뷰를 하려면 네. 사실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인터뷰 비유하는 나중에 조금 더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네, 그 장면 이 대사 오랜만에 해봤고요. 네, 네 라이어 라이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짐 캐리 주연인데 네. 짐 캐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안면 근육 네. 연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예,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그 과도한 그 슬랩스틱 연기 뒤에 숨긴 어떤 이 사람의 뭐 슬픔이나 아픔 같은 게 저한테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어렸을 때 생활을 봐서 그런지 어렸을 때 트레일러에서 살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10대 초반부터 자기가 네. 스탠딩 코미디언으로 쓴 사람이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짐 캐리를 만나보면 인터뷰를 한 세 번쯤 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근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말이 너무 적어서 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 과도하게 침울해져 있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오늘 좀 뭐 약을 잘못 드신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오바를 하고 이러거든요. 약간 조울증 증세가 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짐 캐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네. 라이어 라이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극중에 변호사로 나와요. 네. 짐 캐리가. 근데 극중에서 맨날 변호사로 너무 잘 나가고 바쁘니까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전혀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빠 뭐 하루만 뭐 오늘 뭐가 있는데 놀아줘 그러면 다음 주에 놀아줄게 하고 또 안 지킨대더라. 네.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역시 자기 생일인데 아빠가 또 바빠서 안 와요. 네. 혼자서 생일 케이크를 불을 끄면서 혼자서 소원을 빌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빠가 단 하루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이게 짜잔하고 이루어진 거죠. 직업은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 네.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조금 더 해야 되잖아요. 아, 좀 더 해야죠.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원래 잘 나가는 최고 변호사였는데 무슨 그 다음부터 재판만 하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일 있습니다 재판장님 딱 그래요. 그럼 재판장님이 근엄하게 뭡니까? 저 증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 증거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럼 바로 그 순간 패소인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계속 판판이 다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의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은 가정적인 남자로 바뀌어가는 모습. 뭐 네. 뻔하죠. 네. 그렇게 영화 진행되는데 일단 영화 자체가 대단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짐 캐리 영화치고는 좀 과도한 뭐 그런 슬래시킥도 없고 그래서 영화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이제 그 거짓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 하루에 통계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통계를 제가 그때 본 거에 따르면 8분에 한 번씩 한대요. 아, 정말? 네. 사람들이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데 네. 이게 거짓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히 이 말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 허두를 붙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내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사실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앞에 그냥 방어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지금 한 40분 가까이 됐는데 뻥을 몇 번 친 거예요 지금? 뭐 있을 수 있죠. 아, 네. 지금 생각해봤더니 네. 김하늘 씨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조승우 씨 싫어합니다. 네, 네. 감동 안 받았고 조승우 씨는 여전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조승우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예. 거짓말을 몇 번 했을 수도 있죠. 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역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절이라는 거를 했을 때 예절이라는 네. 말을 썼을 때 그 예절이라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순화된 거짓말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현대사회에 올수록 너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거짓말 혹은 거짓말 사실 진실 이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예의가 없어지고 무서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요즘도 요즘이 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해도 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도 만나거나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딱 지나가면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하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죠. 표출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거죠. 아. 댓글 같은 게 사실은 사람들의 속임말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몰라도 되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댓글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들이 더 강팍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래 다 있는 거죠. 그런 네. 속으로 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생겨버린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그래서 그것을 여과 없이 쏟아내니까 네. 옛날엔 모르고 지나갔던 가도 되는 그런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일반화돼서. 그렇죠. 심지어는 네. 틀린 말들도 이제 유통이 되고 이러면서 네. 지금 현재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예의 바른 안 솔직한 사람이 솔직한 예의 없는 사람보다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솔직한 예의 없는 사람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솔직하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낸다는 건데 네. 사람 속에 사실 별게 다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제 자신도 제 스스로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사회는 사실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얘기가 좀 약간 뭐 뒤집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순화된 형태인 예절이라는 것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다 뭐 진실 뭐 진심 뭐 이런 거 다루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사람들이 항상 그 감독님들 이렇게 무대 인사 때 할 때 진심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조폭 코미디도 다 진심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다만 그것을 어떤 상업적인 관습에 맞춰서 만들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진심이 담겼다라고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아니, 그 순간도 진심이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렇죠. 진심이 담겨 있는 그렇죠.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결국은 영화는 결과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나왔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뭔가 막 그 뒤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라는 그 이유도 어떻게 보자면은 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그렇죠. 네, 그게 네. 없으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어보죠. 네,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 Don't Answer Me 골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에 이동진 기자님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